네. 아,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반지하방입니다. 그래도 신축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부 깔끔한 편인 반지하입니다. 가격은 원래 500에 40에 관리비 6만원이었는데 제가 반지하는 잘 안 나가니까 500에 35로 달라 그래서 500에 35로 주신다고 합니다. 관리비 6만원 따로 있고요. 그래서 500에 40일 때는 사실 뭐 크기는 괜찮지만 500에 35면 크기 뭐 연식 위치 이런 거 봤을 때 추천합니다. 화장실에 창문은 없지만 이 정도면 풀옵션에 깔끔한 편이고 넓이 괜찮아요. 지금 제가 줄자를 안 가져왔네요. 그 치수제는 레이저 측정기를 안 가져왔습니다. 이게 명절 끝나고 첫 방이라 빠져가지고 말이야 요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크기는 좀 많이 큽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자주 안 나와요. 이게 더 신축급 방이었으면 월세 안 깎아줬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신축급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깨끗하지 않나요? 깨끗한 편입니다. 그래서 500에 35에 관리비 6으로 반지하지만 넓이가 우선인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. 치수는 제가 안 재봤지만 3m는 그냥 넘을 것 같아요. 3m는 거의 한 4m 가까이 될, 4m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은 많이 넓습니다. 그렇다고 여기 지상층을 지상층도 깎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나온 건 없지만 반지하지만 그래도 아예 어둡거나 그러진 않죠. 여기까지입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